자, 올해로 제 4회를 맞이하는 딜리버드 프레젠트 챌린지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딜리버드 프레젠트 챌린지라는 게 제 개인 방송 채널의 어떤 벌써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 방식은 이제 각자 1레벨짜리 딜리버드 두 마리씩을 데리고 이제 더블 배틀을 하게 돼요. 프레젠트라는 기술이 옆에 써있지만 위력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120의 위력으로 나갈 수도 있고 80% 위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25%로 상대방을 회복시켜줄 수도 있어요. 아주 골 때리는 기술이죠. 그리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이렇게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가서 상대를 잡아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회복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얘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때린 기술이 얘를 힐을 해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킬이 딜리버드의 프레젠트라는 기술이에요. 봐봐, 상대는 운빨이 운이 너무 좋아서 내 딜리버드를 이렇게 잡잖아. 그래서 1대1 상황이 되죠. 네, 소드실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뭐 군인이라든지 해가지고 스위치로 플레이가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포켓몬 쇼다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위치를 아직도 못 샀다, 3다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3다수로 또 대응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룰을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제 참가자인 여러분과 주최측인 저의 대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공을 해드린 렌탈팀만을 사용합니다. 1렙 딜리버드 두 마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프레젠트랑 방어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다이맥스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즉시 실격패가 됩니다. 대회 상세를 안내해드리자면 대회 날짜는 다음주 일요일이고요. 오후 7시쯤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7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신청 접수 기간은 이제 내일부터 해서 약 일주일 정도가 되겠네요. 신청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10명까지로 해서 받고 했는데 올해는 여러 이유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5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명당 최대 2회까지 경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 투게더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공지글로 이렇게 됐네. 공지글, 그러니까 맨 위에 이거는 광고고요. 투게더 이벤트 말고 이거 오트밀 제가 쓴 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쓴 거 보면 공지 제 4회 딜리버드 프레젠스 챌린지 안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예시 영어로 써야겠죠. 아이디는 오트밀 CH 오트밀. 최대한 정확하게 해주세요. 참가 각오 한마디. 하하, 너희가 날 여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자, 상품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승리를 많이 할수록 제가 다양한 벌칙을 수행합니다. 이건 작년과 동일해요. 승리 횟수가 많을수록 벌칙의 강도가 더 높아지죠. 그리고 특수 조건이 나중에 보시면 있는데 그걸 달성한 시청자는 승패 상관없이 그 벌칙 목록표에서 자기가 시키고 싶은 벌칙을 지정해서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벌칙 수행도 했습니다. 진짜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 잠깐만, 굉장히 맙소사. 잠깐만. 이거 저임. 잠깐만요. 내가 부금까지 같이 하고 싶진 않은데 그 내가 진짜로 미치겠다. 여러분 님들이 알아서 보세요. 난 모르겠다. 가발도 무슨 말이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중간에 그러면 누가 한 명 졌어. 그러면 와, 이거 오트밀 여장 못 시키네 하면서 이제 텐션이 다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이제 특수 조건이 또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성공시킨 시청자는 자기가 원하는 벌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든 여장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3연속 방어를 성공하시든지 아니면 두 턴 안에 저한테 이기시든지 프레젠트로 자기 편을 치료를 하시든지. 프레젠트에는 그 맞은 대상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25% 확률로 발동이 돼요. 그 확률을 뚫고 같은 편끼리 서로 때려가지고, 더블 배틀이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 때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힐을 시키면, 예, 성공을 시키면은 날 여장시킬 수가 있어. 참고로 작년에 이거 하려고 하다가 자기 편끼리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막 아작나고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여기에 너무 눈멀어서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잘 머리를 잘 쓰셔서 이거 뭐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그렇고 프레젠트를 썼는데 그 두 마리가 한 턴 동안에 동시에 삥나도 그거는 인정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풀피 한 마리를 원턴 킬, 그러니까 공격을 집중시켜가지고 더블 배틀이니까
내 왼쪽 포켓몬 오른쪽 포켓몬을 상대방 오른쪽 포켓몬한테 점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집중 공격을 시켜가지고 한 턴만에 한 마리 보내버렸다. 그래도 그것도 이제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뭔가를 성공을 하시면은 아무거나 지지목해서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진행 상황 이런 거는 그날 당일 다음 주 일요일이죠. 기록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습니다. 올해 뭐 입고 나오실 건가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전 질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